속보입니다. 후지산 5개의 호수 중에서 그중 하나인 야마나시현에 있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발포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 및 발포 현상의 기포들이 후지산을 향해 직선으로 줄을 짓는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 바닥에서 분출되는 천연 가스를 발포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가 압력을 받으면 쪼그라든 마그마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호수 바닥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가스가 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목격된 거품은 삼열을 지어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을 향해 거품 대열이 점점 진행하고 있는 것은 후지산 지하와 주변부의 마그마가 상승함에 따라 후지산 자체가 팽창을 해산 꼭대기에서 기슭에 이르는 방사형의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마그마의 상승압으로 인한 후지산의 팽창, 그로 말미암은 지표 균열은 호수 및 지표면의 균열과 이어져 있어 이 때문에 호수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발 3,716m의 후지산은 도쿄와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기 781년부터 10여 회 분화한 뒤 1707년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 분화 주기를 300에서 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분화 시기를 감안을 한다면 현재 후지산은 화산 분화기의 정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는 것은 과거 후지산 분화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후지산 근처인 관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의 미야기현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지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하여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후지산 근처의 화산들이 분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후지산 인근 지진의 활동 또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브레고리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함께 연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